사도신경 고백 중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그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일부 시작해서 그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과거에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앞으로 되어올 일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미래에 될 일입니다. 그 날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앞으로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의 종말과 세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리 각 개인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 종말도 있다는, 반명의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역사는 태초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으로 세상 역사는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세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성경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약성경의 318회가 된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다 합치면은 1000번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재림과 또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그 재림의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나 또는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서 이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이나 모두 그 사람들도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성경에 보면은 예, 심판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그게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자기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기록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면 불신죄입니다. 예수 복음 듣고서도 믿지 않는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르지 못한 그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다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옥을 말하죠. 다른 보면 그 지옥을 많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도 지옥에 가는 것도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가지만은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선을 많이 행한 불신자들도 자선싸움 많이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또 뭐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있는 스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 지옥에 가긴 가지만은 그 지옥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악한 사람들은 제일 밑바닥에 가서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긴 가지만 불신자들 가지만은 그래도 죄가 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나은 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그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있는 데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불타는 못이란 말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신자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땅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모든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다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늘나라에 가긴 가지만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똑같은 상이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또 믿는 사람들도 다 행위대로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급이 없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떵떵거리고 잘 출세하고 군세 잡고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 이런 곳에는 또 모슬렘 지역에서는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행위대로 심판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또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풀어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을 하신다. 어떤 영적으로 모두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 하늘로 승천을 하셨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그와 같이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많은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면서 영광 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베들레헴 말국과연에 조용히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강림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와 시간은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 있을 것이란. 전쟁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의 재림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질병 등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 지금 전염병도 하나의 그 종말에 대한 하나의 징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큰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는 신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슬렘권이나 공산주의 뭐 중공 같은 신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죠.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간. 특별히 북한 같은 나라는 성경책 가지고만 발견만 돼도 강제 수용소로 한다든가 이렇게 또 교회에 나간 경력이 있으면은 이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몰아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러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또 지하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 박해를 많이 받게 될 것이라. 또 종말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단 사상들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기적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 우리 예수 외에도 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든지 잘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 또 세계 평화 뭐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이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 사상들인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이 되면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많이 관영하고 부정, 불법이 많이 성하고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때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 죄악이 아주 성해서 관영하였다. 죄악이 세상에 넘쳐 흘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종말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하나님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빠질 것입니다. 또 종말이 되면은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널리 다 세계에 전파되어서 그 복음에 대한 태도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요즘 얼마나 지식이 많이 발달되고 또 교통수단이 통신수단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래서 지구가 간 한 그 식구처럼 말이지. 그래서 복음이 확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이 전한 복음이 인터넷을 타고서 전 세계의 컴퓨터도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못 들어서 안 믿었다 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한 징조가 기록되어 있고 25장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25장, 마태복음 25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드립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니 세상에 쾌락이나 방탕한 생활하지 않고 항상 주님 중심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 즉 성도들이 준비할 것은 뭐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우리 성도들은 신부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번 우리 성도들은 힘써서 옳은 행실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탈란트 비유. 이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에게 각각 다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그 탤런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그런 재능을 이 사람은 열심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남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한 종들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한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적은 일이야 그러면서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거기를 애쓰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주님 앞에 충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주님이 합당한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옥에 가실 때 돌봐주고 그 내 이웃에 필요한 도움을 필요하고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그 주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복음 전파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 전 선교사님처럼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후원해서 그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도와준 분도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큰 그 전도의 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맡은 바
그 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보험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심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무심히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산자와 죽은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